이원희, 윤지혜 등녀, 새로운 결혼 이야기. 이원희, 윤지혜 부부가 등녀했어요. 결혼 5달 만에 딸을 품에 안은 것. 17일 윤지혜는 자신의 인스타에 등녀 소식을 전하면서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가 되게 하소서.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등녀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태명 한파니의 사진과 더불어 아기 옷 사진을 남기면서 벅찬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 이원희가 탁구 국가대표 출신 윤지혜는 지난 2월 28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2003년 한국마사회 소속 선수로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 인연여 전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희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유도 73kg 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2006년 리스본 월드컵 국제 남자 유도 대회 등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으며 현재 용인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윤지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탁구 코치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희, 윤지혜 등녀 축하합니다.